头部包紧紧遭警方逮捕，这名南韩男子就是在泰国帕塔亚残暴杀人的嫌犯之一。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7시 40분쯤 전북 정읍시의 한 주거지에서 A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. 案发就在上个月底，受害的30多岁韩国男子入境泰国后遭到三名嫌犯掳走家人，接获电话紧急求助当地大使馆。 태국 현지 경찰은 지난 7일 용의자들이 B 씨 어머니에게 협박 전화를 하고 현금 1억 원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. 南韩和泰国警方合作追查，周二又在柬埔寨金边逮到第二名嫌犯，另外针对第三人发布通缉令。三名嫌犯都是韩国人，死者遭残杀后，尸体被放在塑胶桶里灌满水泥。 지난 11일 파타야의 한 저수지에서 발견됐습니다. 발견 당시 시신은 시멘트로 채워진 검은색 대형 플라스틱 통에 담긴 상태였습니다. 灌满水泥的桶子被遗弃在水库内，死者10根手指全被砍光。警方猜测他生前可能遭到酷刑，或是嫌犯刻意要掩盖死者身份，疑似和毒品交易有关。 B 씨의 모친에게 모르는 남자가 전화해 B 씨가 마약을 버려 자신들에게 손해를 입혔으니. 据传，嫌犯先开轿车，再换租皮卡车，将人掳到弃尸的水库附近。当地有目击者表示，案发前曾看过被害者。 경찰 당국이 수사팀을 구성해 B 씨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, 지난 2일 방콕 후아이쾅 지역에 있는 한 클럽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목격자가 나왔고. 不过，落网的两名嫌犯全否认涉案，究竟为何会痛下杀手，真实动机还有待进一步厘清。 TVBS 新闻怎么报道？ 想看最完整的新闻内容，记得下载 TVBS 新闻网 APP。